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4 갑진년 용띠해입니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사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하여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010-9563-223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9563-2238입니다. 속 시원한 사주풀이와 1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 시간의 제목은 배우 겸 탤런트죠. 박민영 씨. 요즘에 그 드라마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인가? 예, 여기에서 지금 인기 주인공으로 인기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수사 조사를 뭐 이렇게 지금 경찰, 뭐 검찰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네요. 자, 일단 인기 배우가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수사를 받으면 아마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의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특히 뭐 팬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가는데, 자, 이 박민영 씨가 뭐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전에 전 남자친구 강모 씨와 뭐 있었을 때 많은 돈을 좀 받아서 뭐 생활비로 뭐 2억 5천 원 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람보르기 자동차가 수억 원짜리를 집에다가 뭐 이런 거를 뭐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 가상화폐 코인에 뭐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코인이 합법화 안 되고 하니까 뭐 아주 불법이나 뭐 부정 비리가 엄청 난무할 때죠. 그래서 그때 거래소에 그 관계된 그런 전 남자친구한테 받은 돈이 문제돼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박민영 씨를 지지하는 팬들은 들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아닌 거는 깨끗하게 잘 밝혀야죠. 뭐 죄가 없으면은 죄가 없다고 자기가 아주 자기가 모든 국민들한테, 팬들한테 밝히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민영 씨 사주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강민영 씨가 이런 수사선상에 올라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있어도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수조 조사받아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럿이 있는데, 박민영 씨 사주는 왜 그럴까 좀 풀어달라는 우리 구독자, 네, 우리 학인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민영 씨 사주 보면, 자, 이 정화 일주가 이 봄에 1월 달에 모광제를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목, 그 다음에 화, 토, 목이야. 아, 금이야, 이건. 자, 그래서 이 사주가 신강 사주가 됐어요. 신강. 내 하나의 화가 목생화, 목생화, 또 같이 비견이 또 여기서 화, 비견 동조해주고, 이 미토도 불구덩이의 토가 되니까, 뜨거운 토가 되니까, 같이 이것도, 여기에 불이 하나 들어오면 이것도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같은 편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화생토라고 설계하는 것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 경금이 돈이야, 이 금이. 이게 돈이야, 이게. 내가 돈이 많으려면 재물이야, 이게 재물. 금전. 네. 재물이라고 하고, 네. 금전이라고도 하죠. 돈을, 돈전자 써서. 금전. 네. 자, 이 재물, 금전이 내가 많고 돈이 많으려면 첫 번째 사주가 신왕, 신왕해야 돼요. 신왕하면서 제왕해야 돼. 내가 신왕하면서 제왕해야 돼. 당연하게 신왕, 제왕.
신왕 하지 않고 재화 음왕 하면은 재다 신약으로 내가 죽어. 돈만 보면 돈에 깔려 죽고 한번 천지 사방 빚만 이리 짓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돈을 감당을 하려면 내가 신왕이어야 돼. 근데 이 사주는 신왕은 좋아. 이 신왕은 맞는데 제가 신왕은 맞아. 이 신왕은 좋아. 아주 좋아. 신왕은 아주 플러스 플러스. 그런데 이 재성이 박살이 났잖아. 경금에 제가 인월 절지에 올라앉았어. 절지에 올라앉아서 다 끊어지고 이 금이 쫄딱 물러버렸어. 쇠라는 게 있는데 봄에 나무가 많고 풀이 있어가지고 그 쇠가 다 녹아서 없어진 형국이야. 남들이 보기에는 경금이 축출되어 있으니까 아, 돈 많이 보이고 큰 돈이 진짜 들어와도 내 돈이 아닌 돈이야. 내가 취할 수가 없어. 다 녹아 없어지고 많은 돈이니까. 내 돈이 구경만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돈이 뭐냐면 남의 돈 구경만 하고 이제 도박판에 있으면 남의 돈 가는 거 들어가지고 구경하고 뭐 은행에 있으면 남의 돈 들어다주고 도박판 거치면 돈 들어다주면 회장님 돈도 막 그냥 수십억 수백도 들어다주고 할 수 있는 요런 사주라고. 근데 이게 내가 내 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지. 내가 돈 운이 안 되는데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죽어. 사람이 내가 돈복이 안 돼. 돈복이 내가 평생 10억을 못 맞은 사람이 10억 이상 들어오면 죽어요, 사람이. 아니면 그 돈이 들어오면 다 어떻게 그 순간 살려면 다 천지 뭐 싸움이나 하든지 돈이 다 사라져야 돼. 막 더 피 터지게 싸우든지 아니면 뭐 감옥을 가든지. 그래서 지금 박민영 씨가 어떻면 지금 39 올해부터는 여기 병술 대운에 들어오잖아. 이 병화 들어왔죠. 수람이 인옷을 화국하지. 완전 불구덩이야. 이 불이 있어야 이 돈을 다 녹여버리는데 돈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긴 했어. 어떻다고 경금이 튀어나 있으니까 내 눈에 돈을 왔다 갔다는 했는데 정작 내가 손에 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민영 씨가 지금 큰 돈이 들어오면 폭삭 망해. 폭삭 망한다는 건 제일 먼저 내가 폐가 망신하잖아. 폐가 망신. 폐가 집안이 망하고 내 몸이 다 죽은. 내 몸이 죽는 거야. 폐가 망신. 그러니까 내 몸이 절단, 내 몸에 큰 병이 온다든가. 돈 복이 안 되는 사람이 큰 돈이 오면 내 몸에 병이 와. 진짜 이거 뭐, 돈 줘도 못 고치는 뭐 불치병이 오고 내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니면 집안이 박살나. 아니면 감옥을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복이 되는 사람이, 내가 돈을 100억이라도 내가 가질 사람이 100억을 가졌을 때, 그때가 부자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100억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100억이 들어오면 죽는다고 보시면 돼. 그게 지금 같으면, 우리 박민현 씨가 돈이 큰돈 들어오잖아. 큰돈 들어오면 완전 폐가 박살나는 거예요. 절단 나니까 우리 그 박민영 씨는 지금 큰돈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출연료 받고 CF나 들어오면 CF도 큰 거는 뭐 아직은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한 거 출연료에 열심히 이렇게 돈 큰돈 욕심 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돈 욕심은 여기 나오잖아. 49 을료대운부터 69까지 20년 동안에는 재물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49부터 69까지 그때는 돈을 그래도 욕심을 내도 되지만 지금은 돈 욕심 내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망한다. 절단 난다. 네. 쫄딱,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습니까? 자, 오늘 사주 시간. 배우 겸 탤런트 박민영 씨. 큰 돈 들어오면 망하는 사주. 폐가 망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